약속드린 대로 제이비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과연 AI 시대에 미국 형님 8대 AI ChatGPT 8대장에 왜 끼지 못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밀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알다시피 저희 방송을 보시고 AI 관련주가 8개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특히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평가를 많이 자주 했어요.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바공, 브로컴이죠. 네,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론, 올해 초에 들어서 슈퍼마이크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 외에, 파란티어나 이런 거는 뭐, 평소에도 말씀 드린 거니까. 그래서, 그, 8개 장의 8대 장의 평균 수익률이 올해만 들어서 100% 이상이 됩니다. 적게는 뭐 80% 많게는 뭐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좀 잘 경청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이익을 많이 냈던 그런 이번 구간이거든요. 근데 애플은 왜 빠졌나?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이 첫 번째는 아직도 애플이라는 회사의 속성은 디바이스거든요. 컴퓨터 베이스. 처음에 이제 컴퓨터니까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에 많죠. 근데 새로 나온 제품군이 중에 헤드셋이 있는데 3,000불짜리가 나왔더라고요. 3,000불짜리가. 근데 그게 뭐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세트당 3,000불입니다. 3,000불. 그것에 대한 평가가 그 기계 자체에 대한 평가는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하지만 시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플이란 그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죠. 하지만 AI에 관련된 것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 AI는 하드웨어가 아니거든요. 이 고객들의 그게 회사 고객이든 뭐 일반 고객이든 꼭 이번 팬데믹 상황을 겪고 나면서 새로운 장비, 새로운 기계, 새로운 장난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훨씬 돈을 많이 쓰고 소비 심리가 글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그런 디맨드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사실 generative로 그렇죠? 서로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이거는 장비에 관계없이 뭐 폰으로 하든 또는 컴퓨터로 하든 뭐 그 외에 뭐 다른 툴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장비가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특히 애플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지만 사실 옛날처럼 폭발적인 인기는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서 한계에 있습니다. 이 삼성폰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해더웨이 회사라는 게 제일 큰 투자자가 된 거죠. 대주주가 됩니다. 5.5% 정도의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애플 주식 중에 5.5%를 워런 버핏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이 손을 대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 애플도 마치 존슨 앤 존슨이나 월마트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한다라고 전략적으로 지금
나타나지니까 그것이 월 머핏의 관심을 더 받는 겁니다. 월 머핏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노베이션보다는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기를 더 원하고 회사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죠. 회사 그게 이제 딱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 원래 성장주는 배당금을 안 줍니다. 근데 성장주가 이제 성장의 한계를 걷고 시장 마켓 쉐어가 커지고 업계 리더가 되면서 성장주가 가치주로 바뀌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가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배당금을 주고 있어요. 0.5, 뭐 1불도 안 되는 돈이지만, 1달러도 안 되는 돈이지만, 하지만, 주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많은 변동성을 조금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 주는 회사는 이미 성장성의 한계를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해 들어서 애플이 회복세가 한 40% 정도가 되지만 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디맨드나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AI의 리더십을 애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백엔드에 뭐 애플 폰에다가 뭐를 넣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플 카를 만든다고 했다가 차 생산 업체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한테 버림을 받은 거거든.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해서 뭐 차 생산 업체가 뭐 애플이 원하는 대로 이거 만들어 저런 만들어 지시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도 나름대로 그 가치가 있고 철학이 있는데 또 만드는 날 따 다시 뭐 새로 나온 것이 폰이 지금 안 팔리기니까 제가 볼 때는 잘 폭발적으로 팔리지 않으니까 뭐 헤드셋에 3000불짜리 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애플 TV도 과거의 일이지만 뭐 판매가 지지부진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내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생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됐지 않았어요. 뭔가 레이저 포커스를 해서 AI로 하기 위해서는 뭐 생산자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공장을 옮기고 있잖아요. 팍스콘에서 중국 중심으로 가다가 중국을 그렇게 애플 CEO가 좋아했잖아요. 예, 친중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베트남으로 간다는 등 뭐 지금 현재 인도로 간다는 등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뭐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AI에 대해서 포커스를 100% 주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요 이제 세 가지 때문에 제가 이런 애플은 AI 챗 GPT에서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JB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